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가 되고 정말 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 안에 갇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당위 안에? 예. 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잘하셨어요? 전 잘 못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 당위 안에 그냥 갇혀져 있는 부자는 되어야 되는 모든 사람의 목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버려야 돼요? 명예, 워라벨, 네. 또 안정감, 네.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면서 네. 돈도 대박나게 젊은 나이에 돈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거 앞뒤가 안 맞는구나. 앞뒤가 안 맞아요. 아마 주피티 내가 저 질문 하나 할게. 네.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난 보는데 열심히 살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안정감, 워라벨, 친구 관계 이런 거 다 케어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닐 거야. 네. 워라벨은 굉장히 포기했고 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뭐 안정감은 진짜 많이 포기했죠. 안정감이나 워라벨은 굉장히 안정감을 네. 집착했으면 PD를 그만두면 안 되죠. 네. 나는 사람이 다 인정하잖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래도 나 방송국 PD입니다. 이걸 알아주지. 명함값은 포기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디서 불일치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잘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부자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명예, 워라벨, 안정감은 부자의 방향하고 전혀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트랙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인 게 얘는 한 직장에 가서 30년, 40년 근무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거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가능했어요. 개발연대. 소장님 아버지. 저 선배 세대. 김프로님의 선배 세대. 선배 세대. 예. 예. 지금 방송을 주로 많이 듣는 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는 예.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왜냐하면 그때는 10%, 15% 혹은 적어도 7, 8%의 성장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성장의 대가로서 직업도 많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죠?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있을 뿐이지 일터가 없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80년대, 90년대 네. 초까지만. 그러면 그런 성장 연간에는 어떤 큰 조직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성장하면 네. 어느 정도의 부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삼성에 가서 예를 든 겁니다. 네. 삼성이 나쁜 직업, 직장이라는 네. 게 아니라 내가 그냥 S사 정도로 네. 하죠. 내가 S사에 가서 네. 내가 은행에 가서 네. 혹은 내가 공기업에 가서 좋은 트랙 레코드를 이어가면 네. 나중에 나에게 부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김프로님도 네. 그 금융사 사장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저 증권회사 전무까지 하고 전무까지? 전무까지 네. 하고 계열사 네. 투자회사의 CEO를 했죠. 아 그러니까 계열사 네. 사장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가보신 거 아니에요? 가봤죠. 끝까지 다 가보시니까 네.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직종에 따라 좀 다를 수 네. 있어요. 뭐 투자회사라든지 이런 네. 거는. 네. 한 개의 어떤 부품으로서의 직장인이 되는 길. 그게 사실 가장 큰 얘가 공무원이고 공사고 네. 대기업이고 은행이거든요. 이 길은 사실은 부자의 길이 아니에요. 사장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오너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중요한 부품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면서 뭐 신입 회원들이 사장의 꿈을 꾸지만 아주 은행장의 꿈을 꾸지만 네, 네. 한 대리나 과장 정도 되면 그 꿈 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부장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임원 임시 직원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네. 근데 그거 그냥 그 승자들의 그냥 에? 뭐 이렇게 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도 못 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사실 배부른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부자가 되고자 함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과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명예 또 안정감 관계 워라벨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쭉 같이 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만 젊어서 네. 혹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네.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롭고 고고한 일이 아니라 어렵고 비참한 일을 하고 뭐라고 그러셨죠?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한 선택을 하고 네. 워라벨이 아니라 진짜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갈아 그렇습니다. 넣고 네. 이렇게 해야 돈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 반대 거를 선택을 하면서 돈은 가지고 싶다라는 선택이 두 개가 아구가 안 맞는 아구가 안 맞는 거죠. 나영석 PD님 40억 받았다는 얘기가 그 전체 PD들 다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이 제가 이제 직업상 저도 이제 뭐 방송 관련된 일을 좀 하니까 네. 외주 제작사 PD들도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체불이 네. 엄청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 사람 한 사람의 예예요, 예. 예. 근데 뭐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그걸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 확률로 거기에 도전할 바에는 나는 네. 반대 방향 가서 부자가 되는 게 더 낫다. 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예. 물론 지금 그런 직장에 다니시거나 그런 직장을 네.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단지 본인이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고자 함이 얼마나 내적으로 강한가. 네, 정말 지금 말씀드린 반대 방향에 있는 안정감, 명예, 워라벨, 관계 이런 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내가 부를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뭉뚱그려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본가가 되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긴 인생의 여정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좀 특별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특별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더 어렵구나, 돈 버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흔한 얘기로 뭐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뭡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저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 전문가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 시드머니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네, 네. 시드머니라는 게 그거잖아요. 종잣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마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시드머니인 종잣돈이 크면 클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은 커지거든요. 아, 그죠. 얘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거 뭐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합니다만은 눈사람 만들잖아요. 조그만 돌멩이로 이렇게 눈을 굴려서 네. 눈사람 밑에 똥 위에 똥 만들려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죠. 통상 뭐 갖고 합니까? 연탄재 가지고 하죠. 아 진짜요? 그럼 그 세대가 아니구나. 당연히 연탄재 있잖아. 연탄재 네. 가지고 슥슥 굴리면은 훅훅 커지니까. 훅훅 커지지. 네. 근데 요만한 돌멩이와 이만한 연탄재 크기보다 훨씬 더 빠른 차이로 네. 눈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이제 눈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냐 연탄재냐 이거에 따라서 얼만큼 빨리 물론 이제 뭐 네. 성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드머니를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시드머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게 이거예요. 시드머니도 투자로 만들려고 해요. 아... 네? 월급 통장 중에서 한 매달 한 50만 원씩 빼가지고 네. 투자하고 뭐 적립식 하고 해서 시드머니 노 네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머니는 무조건 네. 네? 네. 노동으로서 그냥 그리고 간단하게 모으는 안 쓰고 안 입고 안 마시고 네. 모으는 거예요. 네. 그게 시드머니예요. 시드머니를 투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투자도 하기도 전에 망해버리죠. 시드머니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모으고 싶은 돈의 대충 저는 10분의 1 정도를 시드머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네. 그 시드머니는 종자는 안 먹잖아요. 안 먹죠. 농부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그 씨앗 봄에 파종해야 될 씨앗은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 파종해야 안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먹으면은 그래서 시드머니는 정말로 본인의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그 돈 중에서 네. 안 먹고 안 쓰고 그렇다고 뭐 굶어 그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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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안 입고 워라벨 안 하고 네. 관계 조금 소홀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지키는 그런 그 눈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와 연탄재 같은 건데 네. 그 선택의 문제예요. 아니 나는 이 정도만 하고 투자할래. 그리고 조그만 자갈을 모을 수도 있고요. 네.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좀 더 길게 가져서 난 연탄재 같은 걸로 한꺼번에 좀 많이 굴릴래.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대충 보면 두 가지를 다 어겨요. 하나는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내가 볼 땐 이건 시드머니로서의 아니 그렇잖아요. 파종할래도 씨를 쭉쭉 뿌려야 이게 뭐가 곡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요만 좀 한 줌 뿌려가지고 어떻게 이게 융성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드머니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돼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만 하더라도 보시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비교적 큰 시드머니를 구해서 그 구하는 동안에 돈도 구하지만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하고 어떻게 돈을 매니지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소양과 이런 것들,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도 같이 배양을 하고 네. 시드머니가 완료가 되면은 이분은 부자가 될 가능성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거예요. 확률의 문제지만 네네. 그런데 서둘러서 투자에 나서고 그죠? 그리고 나서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병행하는 삶의 퀄리티와 부자는 좀 헷갈리잖아요. 순서에 네. 순서만 약간 헷갈리면 야 내가 부자 되면 삶의 퀄리티를 높으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그 순서가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삶의 퀄리티를 높여야 부자가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아니죠. 예. 네.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관계도 훼손하고 유아독존이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어떤 과정은 거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떤 그 워라벨이나 명예나 관계 네.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네. 관계, 명예 또 여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네. 동시에는 잘 안 옵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 중에 그걸 병행해서 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네.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고 아, 네. 또 굉장히 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정말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가서 네. 그런 경우는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는 투자로서 그런 직업이 아니라 네. 투자로서 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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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네. 그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는 건 돈에 근접해 있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돈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방송 PD, 그 정보의 흐름 안에 있지. 그런데 그걸 잘못 핸들링하면 사회적인 무리가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방송 PD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죠? 주식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정보의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죠? 또 증권회사 직원이다.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보니까 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하물며 제가 부동산 중개업 그 조그만 중개소 안에도 거기에 몇십억짜리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런 걸 사지? 네. 이런 것들이 정보의 흐름인데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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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우리 신사임당이 하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네, 네. 팟캐스트 통해서 그런 정보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개인들마다 특히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심한데 선호하는 정보의 채널이 있어요. 나는 유튜브 중에서도 이 채널 혹은 나는 신문 중에서 이 신문 절대 안 봐. 네. 그렇죠? 난 방송국도 나 그 너무 구려. 그거 안 봐. 네. 그렇잖아. 이런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어떤 자기 선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호가 너무 강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흔히 얘기하는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음식도 편식을 하면은 네. 몸에 안 좋잖아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채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 몇 군데와 선호하는 언론 매체 몇 군데 딱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 편식이 돼 있으면 다른 시각에서, 다른 앵글에서 현상을 잘 못 보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신문 몇 군데는 네.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망하는다고는 안 했지만 망하는 분위기인 것처럼. 네, 그렇게 네. 됐죠. 아니, 뭐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있냐면, 네.
2016년도 말에 이맘때쯤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2016년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쓴 기사를 한번 보세요. 뭐 대부분 스캔들이에요. 네. 실제로 2017년도 봄에 뭐 항공모함이 오니 또 한국에 있는 뭐 미국 시민권자들 비행기 태워서 괌으로 실어 날라서 그런 연습을 했다. 뭐 그런 훈련을 뭐 했다고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생각나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자산가들 회장님들이 네. 삼성전자를 갖다 네. 막 팔더라고. 아. 삼성전자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팔았다 그러는데 회장님 그 삼성전자 왜 파셨습니까? 그 좋은 네. 주식을. 실적도 네. 좋아질 듯. 아시죠? 2016년도 네. 말부터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근데 2017년 초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양반들이 뭐 저보다 연배가 한 대여섯 살 많은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초보인데 아니 김선장은 몰라서 그래 전쟁 난다 이 그 왜요? 트럼프는 전쟁하고도 남을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 했잖아요. 책도 쓰고 그 자체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별로 이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안 할 텐데요. 그랬더니 딱 저한테 한 얘기가 김프로 잘 몰라서 그래.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게 선입관이거든요. 왜? 그 선입관 중에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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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들이니까 이건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에 그렇게 쓰고 말하면 우리 주류 언론인 방송, 신문 매체에서 그거보다 더 왜곡시켜서 얘기를 해요. 저는 네. 트럼프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보세요. 방송국이 계셔서 알지만 방송국의 죽고 사는 게 뭐죠? 시청률. 시청률이죠. 네. 그래야 기자들 월급 주고 그렇죠. PD들 월급 줄 거니까. 네. 조회수 같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네. 그 헤드라인이라든지 방송 멘트의 첫 멘트는 무조건 스캔들 같은 파격적인 부정적인 걸로 덧칠을 해야 네. 눈이 가는 거잖아요. 네. 신문방송의 한 80%는 나쁜 소식인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메모리 돼 있으면은 딱 오르기 이제 시동 걸어 딱 오르기 직전에 나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죠. 나 삼성전자 없는데 돈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의 채널을 그렇게 한정시켜 놓으면 그게 굉장히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면 이제 바꾸기가 어려워요. 돈 앞에서 좌우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좌든 우든 혹은 네. 뭐 진보든 보수든 뭐 그 네. 그 매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신뢰가 가는 반대쪽에 있는 언론 매체들, 그죠? 컨텐츠들. 네. 왠지 저기는 신뢰가 안 가. 그리고 저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저기서 뭔 얘기만 하면 거부감이 들어. 이런 것들을 1대 1, 5대 5로 섞을 자신이 없으면 적어도 3대 1, 네? 2대 1 정도는 섞어 주셔야 돼요. 한 3, 40%는 섞어야 된다. 네. 섞어줘야지만 네,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밸런스가 맞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양쪽 다 네. 극단값만 얘기하니까. 네. 아. 극단적으로 하니까 왼쪽도 극단, 오른쪽도 극단, 진보도 그런 네, 네, 섞으면 네. 약간 중화되거든요. 저쪽에서는 저렇게 했는데 한번 검증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야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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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매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말보다 어려워요. 그러면 장치를 하셔야 돼요. 네. 뭐 다른 구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장 어쩔 수 없이 보게끔 불편한 네. 것도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날것인 정보를 많이 접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해외로부터 예. 네. 미국의 경제 상황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언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외국의 변수도 다루지 않거나 조그맣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면은 한정돼 있고 방송도 한정이 돼 있어요. 인기가 없으면 그렇죠. 중요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다른 일이 없으면 규모 있게 실릴 수 있는 외신도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란 특수성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있었다. 혹은 남북 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네.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그럼 지면의 한 반은 그거거든요. 그렇죠. 방송의 반은 그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로부터 굉장히 투자나 경제적인 판단에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다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는 약간 서브니까. 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무슨 방송 이제 고정 출연이나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PD가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네. 아, 선생님 이번 주 방송 좀 쉬겠습니다. 왜요?
정치 경 정치 어떤 외교 안보 이런 이슈가 큰 게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억이 나는데 뭐 개성공단 철수 문제 딱 터졌어요. 네. 그럼 경제 코너 다 죽어버리는 거죠. 네. 방송에서. 네. 그런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해외로부터의 이 뉴스라든지 분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국내 언론을 거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럼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 해석도 안 되는데, 네. 저, 리스닝 잘 안 되는데, 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뉴스만 편집해서 제공하는, 이런 뭐 유튜브도 있고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있죠. 또, 그런 특별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뉴스만 모아서 서비스하는 그런 매체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경제 쪽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서치해보고, 그런 것들을 구독을 누르고. 그런 게 어디가 있을까요? 뭐, 3프로TV도 있고. 아, 그러네. 3프로TV. 아! 경제신과. 경제신과 함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만은. 아, 네. 그런 경제만 다루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만 다루면 어떻게 돼요? 콘텐츠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정치, 외교, 안보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하고 경제만 한다는 거. 경제만 거예요. 다루고. 또 외국의 어떤 뉴스들도 그냥 바로 통역이나 번역을 통해서 날 것으로서 전달해주는 그런 매체들 많이 찾아보실 수 네. 있어요. 뭐 검색 기능은 네. 검색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아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중에는 제 생각에는 네. 3프로 네. TV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3프로 TV에 또 신과 함께 김프로님 모시고 김프로님이라고 좀 어색하네요. 원래는 저희 앵커님이셨는데 모시고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